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슬림미에서 리차드 그 역할을 맡은 김이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네이슨 역할을 맡은 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이 슬림이라는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도 많이 받고 좀 많이 들었고 굉장히 매진이 많이 돼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작품을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좀 굉장히 공연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진심인데요. 너무 기다려지고요. 설렜어요. 제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 마라탕, 치킨 그런 것들.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요. 탄수화물 음식이 있으면 너무 먹고 싶어요. 네. 무대 위에 설 때 가장 이제 스릴을 느끼는데 특히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특히나 뮤지컬 무대가 굉장히 연습 기간이 길잖아요. 첫 공을 올릴 때 가장 스릴한 것 같아요. 뭔가 설렘과 무서운 것도 있고. 네. 아, 마라탕을 해버렸으니까. 마라탕. 괜히 했나 봐요. 다시 해도 되나요? 오랫동안 계속 그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저만의 색깔이나 분석들로 조금이나마 새로울 수 있는 그런 네이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탄탄한 대본. 대본 읽으셨어요?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탄탄한, 다시 할게요. 탄탄한 대본, 훌륭한 음악, 피아노 한 대와 두 배우의 만남, 웅장함. 웅장함. 이런 엄청난 연기들. 엄청난 연기들. 그게 매력이 아닐까? 그중에 이제 엄청난 연기를 담당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하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친구인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어색하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선 빨리 친해져야겠지. 지금부터 말을 놓을게, 친구야. 그래. 이 어색함이 언젠간, 언젠간이 아니라 곧 풀리겠지. 정말 좋다. 나 노력할게. 나도. 그래. 화이팅. 은호 씨. 우리가 이제 곧 만날 텐데 서로 잘 이해해 주면서 도와줘 가면서 이 작품 잘 만들어 나가요. 동현이와 함께. 그래, 이담아. 은호 씨 화이팅. 시국이 그렇게 나아지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슬림이 2차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도 건강 꼭 지켜가시면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현이. 이담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뮤지컬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굉장히 또 좋은 작품에 좋은 역할로 캐스팅이 됐는데 정말 이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담이와 동현이가 함께하는 슬림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